자, 우선 시작은 파트에 확인 가셔야겠죠? 새 파일에 가셔서 파트에 확인. 그다음 정면 스킬 잡아주시고. 우선 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원을 우선 그려야겠네요. 그 상단에 있는. 그래서 파일이 한 48이면 되고. 이것도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원 그리기 명령어 들어가셔가지고. 얘는 옵션이 한, 얘도 마찬가지 한몇개 돼요, 옵션은. 근데 거의 다안 쓰고, 첫 번째 걸 많이 써요. 타원 눌러주시고. 우선 가운데 한 점을 찍어야겠죠? 한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수평 방향을 맞춰서 한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반대 방향,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한 점, 두 점, 세 점을 끝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고. 그 다음, 얘는 주의할 점이 뭐냐? 얘는 구속을 잘 줘야 돼, 구속. 어떤 구속이냐면, 이 점과 이 점은 수평이다. 구속을 잘 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그려놓고 구속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전시에 알려드렸죠? 점과 이 점을 찍어서 수평 구속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안 움직여요. 딱 고정이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점과 점을 찍어서 치수기입 하시면 됩니다. 치수기입은 가로가 112mm, 세로가 54mm. 자, 이렇게 해서 타원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선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대각선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대각선 및 수직선, 대각선 둘 다. 여기 4번점 찍고, 우선 수직선, 그 다음 대각선, 그 다음 접점, 접점에 해당되는 선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점. 여기 보니까 접점이 잡혀요. 자, 아이콘, 요 아이콘이죠? 요 아이콘이 볼때 찍어주시면 접점이 잡힌 거예요. 아이콘 잘 보시고, 명령어. 자, 그 상태에서 또 치수기입 합니다. 우선 이 거리 82mm, 82mm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34mm. 자, 요것도 방향 잘 가리켜야겠네요. 정렬치수로 해가지고 34mm. 그 다음에 얘는 거리값이 없네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각도. 각도는 60도가 들어가야겠네요. 60도. 자, 아랫방향으로 해서 60도. 그러면 완전자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타원을 그려야겠네요. 얘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선을 옵셋하세요. 이 선을 옵셋을 해서 대략 뭐 2mm나 20mm 정도 줘요. 20. 20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20mm 정도 줘요. 간격을 띄워주라는 거예요. 옵셋에서. 옵셋 하셔가지고 이 선을 하고 체인 선택 취소하시고 이쪽 방향으로 한20 정도 띄워주시고 안쪽으로 안쪽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구속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원래 선이 구속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이 각도만 맞춰주셔야 돼. 각도 그냥 요 상태에서 타원을 그려주시면 돼. 타원 타원 명령어 들어가가지고 중간점 찍고 그 다음에 끝점 찍고 방향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 선을 보조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보조선 이 선은 보조선 이 상태에서 치수기 하시면 되겠죠? X축 간 여기 간격은 22mm 그리고 이 높이는 16mm. 그 다음에 가로치수가 안 나왔네요, 그죠? 가로치수는 안 나왔으니까 이미 줘야겠네. 치수 누락됐네. 넣어줘야겠네. 가로치수는 봅시다. 32 정도 줄까요? 곱하기 32? 32 정도 주는 걸로. 근데 뭐가 좀안 맞다. 32 주니까. 70치수. 아, 70치수가 누락됐네. 그럼 잠깐만, 70치수 주면은 얘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뭔가 구속을 하나 풀어줘야 된다는 소리네.
자, 구석 보기 좀 해서 구석 좀 풀게요. 이게 지금 이 방식은 또 이런 단점이 있네. 어디를 풀어줘야 되나? 요거 중심선 지워야겠는데요. 안만 봐도 중심선 지우고 치수를 기입한 다음 다시 넣어줘야 될 것 같아. 70. 그리고 다시 중심선을 그려줘가지고 이렇게. 그다음 얘와 얘가 평행이다. 평행 구석 주세요. 그러면 됐네요 이제. 이 선하고 이 선은 평행 구석 주시면 돼요. 두 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리값 넣어볼게요. 32. 오케이, 여기까지. 좀 막판에 불편하게 됐네, 그죠? 요거는 또 두 번째 거 설명할 때 또 개선이 되니까, 참고 우선 요 이렇게 한번 그려주세요. 1차적으로. 자, 이제 스케일 종료하시고 마무리. 자, 이거 다 그리셨으면 아깝겠지만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요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똑같이 타원 그리세요.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아무데나 그리세요. 그 다음에 가로치수는 32, 세로치수는 16 넣어주시고 여기까지만 넣어주시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알아서 이렇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딱 갖다 놓으면 되니까 위치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심선 하나 그려야겠네.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까지만 해서 이렇게 완성시켜줍니다. 지금은 어디 구속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자유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처음 배울 명령어 들어갈게요.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이 선형 스케치 패턴 밑에 보면 요소 이동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소 이동. 요소 이동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요소 이동, 요소 복사, 요소 회전, 요 크기 조절, 늘릴 요소 쭉 뜨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요소 회전을 갑니다. 요소 회전. 요소 회전 클릭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이 피처 매니저 창에 있는 이 아이콘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우선 회전 요소를, 말이 꼬이네. 회전할 요소를 다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쫙 잡아주시고 싹 잡히죠? 그 다음에 회전 중 요로 갑니다. 얘는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 밑으로 클릭. 그러면 회전하는 기준이 어디냐? 이 타원의 중심, 중심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각도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반시계 방향은 45도, 시계 방향은 -45도. 우리는 마이너스 방향, 45도가 아니구나. 30도, 마이너스 30도를 넣어주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30 넣어주시면. 틀어지죠.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참고로. 그 상태에서 이 점을 땡겨가지고 옮겨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 치수기 가로치수는 22 세로치수는 위에서부터 70 이렇게 작업이 완성되죠. 근데 지금 완전 정의가 안 됐어요, 그죠? 뭐가 좀 놓친 게 있나봐요 우리가. 어? 각도가 안 들어가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네요. 얘는 고정을 시키던가 고정 아니면은 얘와 얘가 평행을 주던가 아까처럼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거의. 근데 구속 주니까 또 해결책이 없다 또 얘기죠. 그러면 얘와 얘는 평행을 구속을 줘야겠죠. 이렇게. 그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는요 요소 회전이죠. 요소 회전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또 정리합니다. 쉽게 종료하시고 깔끔하게 하나 끝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갈게 두면 자 저장하세요. 도형 요소 하나에 파일로 저장해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파일 하나 그런 개념으로 갈 겁니다.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 마무리 지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가십니다.
자, 두 번째 거 갑니다, 이제. 두 번째 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우선, 원을 우선 그려야겠네요. 원.